안녕하세요, 니꼬레 만들어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자, 이번 시간에도 idioms from head to toe의 일환으로 idioms for nose, 코에 관한 표현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해드릴 텐데요. 코에 관한 표현도 아주 유용한 표현이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자주 듣게 되는 표현들인데요. 한번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First, 자, 첫 번째.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My nose is running. 같은 표현인데요. 이때 run의 뜻을 알고 계셔야죠. run이 달린다만 있는 게 아니라 흐른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가 흐른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콧물이 난다 이럴 때 표현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runny nose. My nose is running. You need a tissue? 예. 예, 그렇게 코가 콧물이 난다 할 땐 runny nose. My nose is running. 기억해 두세요.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 next. My nose is all stuffed. Stuffed. 아, 뭔가요? 소리부터 stuffed 한 것 같죠? 꽉 막혔을 때, 코가 완전 막혔을 때 stuffed입니다. 그래서 My nose is all stuffed 하면 all은 강조해 주는 거고요. My nose is stuffed 하면 해도 코가 막혔다입니다. 아, 막힌 거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우리 변기 막힌다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막히는 거 My drain is clogged 인데 아, 이때는 clog라는 다른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코가 막힌 거하고 변기 막힌 거, 하수구 막힌 거하고 틀려요. clogged, stuffed. 틀리니까 따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My nose is all stuffed를 씁니다. 자, 그 다음 next. My nose is buried in a book. 아, 아이들 이랬으면 좋겠네요. 코가 bury, 묻히다. B-U-R-Y 해서 bury, 어디 땅에 묻다, 묻히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코가 어디에 묻혔어요? 책에 묻혔네요. 책만 보다. Bookworm, 책벌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My nose is buried in a book 하면 책벌레, 책만 보네 하는데요. 아, 너무 책만 봐도 걱정인 엄마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아이는 My nose is buried in a book 했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나요? 엄마가 먼저 책을 읽으라고 하네요. 공부하고요. 우리 한번 공부해봅시다. 열심히. What a nose dive! What a nose dive! 이건 또 뭐예요? 코가 dive 하네요. 이해 가시죠?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What a nose dive! 이러면요. 감탄사잖아요. 그래서 What a nose dive!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아, next 표현 가볼게요. She's hard-nosed. Hard-nosed. 이게 뭐예요? 코가 딱딱한데요? 코가 딱딱하면 부러지는데요. 어쩌나요? 따라라. 그녀는 콧대가 쎄! 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Hard-nosed는 콧대가 높은 거고 또는 고집쟁이한테도 쓴답니다. 그래서 She is hard-nosed. 그녀는 콧대가 여간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Hard-nosed. 우리도 코를 표현으로 콧대가 세다 하는데요. 외국도 그러네요. 콧대 높을 때 hard-nosed로 쓰네요. 재밌네요. 이제 코에 관한 표현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표현을 보고 오늘 제목을 또 이렇게 달았어요. Monday morning blues. 혹시 이거 겪고 계신가요? Monday morning blues 하면 월요일에 어때요? blues,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바로 말하는 월요병입니다. 이 월요병 관련돼서 조금 몸에 관련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nose 표현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I got my nose out of joint. Got nose out of joint. 뭘까요? 코가 out of joint. joint는 관절이에요. 우리 몸을 이어주는 관절에서 떨어져 나갔대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뜻은 아주 화나고 언짢았고 기분 나빠고 화 났을 때인데요. 그거는 바로 nose out of joint를 아시면 돼요. 원래 코에 관절이 있나요, 없나요? 코관절은 없어요. 그런데도 코가 탈골해서 부러져 나가서 일그러진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데 그만큼 코가 일그러졌을 만큼 화가 났고 열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게 언짢아질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콧대가 꺾인 모습을 연상하면 되네요. 그래서 I got my nose out of joint.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화났고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I've got my nose out of joint. 그러니까 I've got 해도 되고 got만 써도 되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요. 자, 코에 대한 표현은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Monday morning blues랑과 연결돼서 월요일에 힘들고 지쳐요. 그럴 때 아침에 가기 싫죠. Monday morning blues 할때그 전날 어떤가요? I'm all sore. I'm sore all over. Sorry, I'm sore all over. I'm aching all over. 감오시죠? 몸이 온몸이 쑤시고 몸살 났다 할 때. I'm sore all over. sore가 아픈 거잖아요. I'm sore all over. 또는 I'm aching all over. 다음, 또는 I ache all over. 진행형 안 써서 I ache all over 해도 다 몸이 쑤신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나이가 먹으면 이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Next 표현도 I've got pins and needles in my legs. pins and needles. 핀하고 바늘이에요. 아, 내 다리가 막 어떻게 된 거예요? 핀하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쑤시고 저리고 이럴 때내 발이 쑤시고 저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ve got pins and needles in my legs. 그러면은 위에 표현으로 써서 몸이 쑤셔, 몸살났어 할때 I've got pins and needles all over 이래도 몸살 나고 쑤신 거로 씁니다. 자, next 표현. I was on pins and needles. 같은 pins and needles인데요. 위에는 have 동사를 썼고요. 밑에는 be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I was on pins and needles. pins and needles, 바늘가시. 즉,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해서 좌불안석대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기대감이나 초조해서 그럴 때 I was on pins and needle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ins and needles 하면 몸에 쓰면 쑤시고 아픈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로 써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거,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 가시방석에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와, 여기까지 몸에 관한 노즈 표현으로 연관해서 Monday Morning Blues까지 해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안 좋은 것까지 해봤는데요. 구독해서 보아주시고요. 이렇게 Idioms from Head to Toe 그리고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속에 그리고 저희 Poetry 해서 Children's Poetry 아이들 시까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Daily Play English 생활 영어 놀이 영어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다음번에 봐요. Bye for now. See you next time.